아, 나 원래 크리 다른 거 있었어요. 근데 돌렸는데 또 이거 나와가지고. 원래 다른 옵션이었어. 이 판단 어때? 별로야? 근데 진짜 안 나오더라고. 나도 많이 해봤거든? 이거 100개, 200개 돌려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. 크리 3줄 넣으면 어떡하지? 아, 단순하지 뭐. 그냥 좋아하면 되는 것이지. 방금 좀 아쉬웠어. 나왔다. 턱도 없고요. 땅크댐 보지도 못했고. 막트. 오케이. 여기서 하고 마무리하자, 일단은. 다음에 돈 모아서 어차피 하면 되는 거니까. 지금은 저거 돌릴 여유가 없어. 아케인 제작의 마무리. 장갑 투자로 마무리하자. 요 정도면 나 얼만하다. 인정하시죠? 요 정도면 해볼만 하지. 한 번은 나오겠지. 크리크리 다루는 옵션이. 그 옵션이 좋은 거였으면 좋겠다. 아, 두 번째 줄에 자꾸 나오네. 아, 크리 세줄 나오는 거 아니야, 진짜로? 아, 설마 나오면 어떡하지? 아, 나오면 어떡하냐? 세줄 나오는 거 아니야? 나올 것 같은 이 분위기. 아, 다 느껴지고 계시군요. 야, 나만 느낀 거 아니었구만. 다 느끼고 있었구나. 나만 느낀 게 아니었네. 아, HP. 이거 뭐 선택해야 돼? 의견이나 들어봅시다. 이거 HP 선택해야 돼? 럭 선택해야 돼? HP 클릭하는 거좀 그렇지 않나요? 오히려 체력이 많은 게안 좋지 않나? 뭐 해야 돼? 위에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HP라라고, 오히려. 피가 좋다고? 피가 많으면 안 좋은 거 아니야? 아, 피를 선택하라고? 피가 많으면 오히려 안 좋지 않나? 내가 생각이 아닌 거야? 나는 위라고 생각하거든? 솔직히 말해가지고. 나는 위라고 생각해. 근데 HP는 체력이 올라가. 로그는 회피율이 올라가지. 나는 럭이라고 생각해. HP는 오히려 체력이 올라가면은 파운틴 같은 게 효율이 좀 떨어지잖아. Okay. 나는 럭이라고 생각하거든. 나는 럭이라고 생각해. 하지만 아래 선택하겠습니다. 왜냐? 어차피 다른 옵션 나온다. 아, 나 쌍크댐 세 번째거든. 아니, 네 번째 띄우면은 그래도 옵션 좀 나올라나? 네 번째에는, 와, 어항, 뭐라도 하나 걸쳐지지 않을까, 이번에는. 크크크 나오는 거 아니야? 네 번째니까? 설마.
설마 나오면 어떡하냐? 크크크 나오면 어떡해? 뭐야 이 분위기. 나올 분위기 나만 느껴졌나 지금? 나올 분위기 나만 느꼈나? 나오는 거 아니야? 나오면 어떡하냐? 아, 한 번, 더안 나올까? 50개밖에 안 남았는데. 아, 나한번더 보고 싶은데. 크크크 한번 보고 싶은데. 40개 남았네. 그냥 나 갑자기 이 생각이, 무슨 생각 든지 알아요? 뜬금없이 든 생각 얘기해줄게. 아니, 차라리 여기에 돈을 쓸 바에 이 반지를 바꾸는 게 맞지 않나?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들었어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. 아니, 여기다 돈쓸 바에 차라리 저걸 바꾸는 게 낫지 않나?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드네. 아, 쌍크댐의 럭 12%는 좀 그렇지 않나요? 그냥 위에 거 클릭할까? 그치? 쌍크댐의 럭 12%는 좀 그렇고, 위에 거 보자. 한 번만 더 뜨면 안 되나? 한 번만 더 보고 싶은데. 한 번만요. 한 번만 더. 아, 그래, 네번 도전하면 그래도 옵션 한번 뜨지 않을까? 네 번째인데. 아, 떴는데, 부추홉이 떴어. 아, 개 아쉽네. 아, 부추홉이 떴네, 하필. 아, 진짜 아쉽다. 아, 부추홉이 나왔네, 결국에. 아, 네 번째가 부추홉이면 다섯 번째는 올챗이 나올 것 같은데. 다섯 번째가 올챗이 나올 것 같은데. 아니, 이걸 봐야 내 엠블렘 돌리는 게 좋은 거 아니야? 아니, 내 엠블렘 상태 이 모양인데. 아니죠? 아, 이제 착용식을 가져야 될 때가 왔군요. 때가 됐구만. 크리크리 112%. 캐슈는 크뎀이 낮아서 그래도 한4%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. 4%? 4.5? 그럼 12에 16 정도는 되니까. 754, 755. 거의 요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. 그래서 요거를 일단 택하고, HP 회복률 상승도 있으니까. 나름 소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. 다음. 망토지. 6에 91. 에디가 솔직히 말해서 16이 아주 찝찝하거든. 약간 2.2줄? 많이 치면은 2.3줄? 요런 느낌이긴 해. 다음. 요것도 전과 비슷해. 막상 막하야? 저거보단 이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. 막상 막하고.
견장. 견장은 깔끔하다고 봐야겠지? 플러스 방어력 150까지. 개 이득이지. 오케이. 이렇게 템이 완성이 되었다.